2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렐 선택하면서 그리즐리의 정글 렐이 또 등장을 했고 구원은 비에고입니다. 드래곤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생명이 약간 으름장을 놓는 시빌 걸음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의 실수도 유도하고 실질적인 득점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네. 킬스코어가 올라가고 있진 않고요. 서로 챙길 것만 챙겨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즐리도 이렇게 좀 더 공격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시 대기 접근 다리 아까 유채와 공기가 다 빠졌거든요. 예. 둘 다 쓴 상황이라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스킬력계가 깔끔하게 다 들어갔는데요. 완벽한 탑에서 퍼블 클린 히트 깔끔. 와 이런 득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상대가 좀 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챙겨갈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다 챙겨가고 오브젝트 독식하면서 네. 어. 근데 자. 지금 또 싸울 생각이죠? 예, 좀 빨리 일어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자, 다리가 이쪽에서 압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고를 상대하고 집어넣기 근데 비고가 빠르다! 이후에 네. 다리 일단 근데 신동안하게 발 위험한데요? 발 위험한데요? 구도가 안 돼봐 근데 이어지는 게 없죠, 스피커에서? 구도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예. 어? 밀고 나가요 하나. 예, 전멸. 그렇죠. 빠졌고요. 이게 T1이 아직 힘이 올라온 타이밍이 예. 좀 아니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 한 느낌이 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리아나 드래곤 1초 일단 달이 탑 쪽으로 가면서 라인 하나 더 밀고 갈 생각인가요? 달도 바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T1. 예. 달이. 대기. 일단 대기. 예. 일단 하나가 쳐요 먼저. 그래도 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와주는 게 미리 와주는 게 그러니까요. 어? 어 네, 아래쪽. 근데 이러면 하나 드래곤이 앞쪽으로 파고들 생각하고 있고요. 3000대. 예. 구원이 들어가요. 엄마. 와 구원 터졌어요. 아 그리고 잠시만 이거 하다구도가 아예 망가졌죠 티원. 아 그러니까 억지로. 달? 달? 네 혼자죠 혼자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녹터 오리아나 하듯이 비에고 오리아나 들어갔다가 그냥 네 어 예 그래서 어찌됐든 네, 하나 생명이 하나 생명 대박 하나 생명 하나 생명 이번에는 달이 일단 그냥 와있고요 어 센데요 확실히 맞아요 이게 또 카르마가 예전 대비 고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챔피언 다수 맞추면 또 그 만트라가 또 쿨타임이 확 줄어들거든요 루스터가 이제는 여기까지 한번 와있고요 일단 다리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여기서 티언이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가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봐야겠네요 한번 그리고 다리 다시 한번 이쪽에서 그랜이 또 뒤에 있거든요 울부짖는 돌풍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 싸움 어떻게 되나요? 다리 뒤쪽에서 들어가기 좀 압박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아트록스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요 6000대 5000 그리고 구원 아 구원이 또 멈췄어요 로켓 체력이 좀 빠졌거든요 아아 아 근데 구도가 이미 예. 좀 안 되는 것 같죠 장로도 뺏겼어요 장로도 예. 네 그리고 자 따라가요 티온이 일반 타고 당하는 그림이죠 데스 퍼펙트 퍼펙트 나올 것 같은 그래 와! 스매시도 여기로 하나 생명 와우 이거 그냥 들어 예 그웬이 지금 미드 쪽에서 역 그렇죠. 네, 역세익을 하고 있긴 한데 탑 쪽에 라이프가 네. 또 오다 보니까 티온이 그냥 들어 눕다가 그냥 그대로 약간 못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누웠는데요. 못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킬스 파워딩 진짜 대박 그냥 펑펑펑 대면서 예. 누운 상대를 그냥 압살했죠. 맞아요. 예, 1킬도 안 준다. 진짜로? 1킬도 안 준다. 퍼펙트 가나요? 1킬도 안 준다. 하나 생명! 할 때요. 네. 밀고 갑니다! 밀고 갑니다! 쌍둥이 두 번째 쌍둥이 날아가고요 이제는 넥서스만 남아있습니다 엄마 근데 넥서스가 이미 2세트 경기 끝! 제주의 퍼펙트 하나 생명 e스포츠 하나 생명의 계획대로
열의 아홉 가지 이상을 완벽하게 흘러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최종 싸움으로 가자. 변수 차단, 애쉬 럼블 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합으로 스노우볼을 계속 돌리면 어쨌든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다.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판단은 맞아 떨어졌죠. 네. 근데 단 1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 1킬도 하나도. 네. 아니 이게 오브젝트도. 그래서 티온의 그런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는 좀 알 것 같았는데 본인들의 그런 전략에서의 좀 섬세함이라던가 타이밍이라던가 그리고 전술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티온이 본인들이 보여주려던 모습을 단 1%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 와, 자, 하나솔 주장에서는 이 그림 되게 이쁘죠? 영 그리고 오브젝트 싹 다. 네. 네. 물론 타워는 내주긴 내줬지만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였고 이 정도면 좋은 퍼펙트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네. 하루생미 일단 세나 탐켄치 가져오고 또 민카르마 하면서도 신자 같은 픽이 아니라 레를 했었던 게 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티오는 반격다운 반격을 한 번도 못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POG 루스터 아트록스. 아트록스도 마스터를 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지난 경기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탑쪽에서 확실히 그웬의 모습을 좀 지어주는 그런 활약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 일단 레일과 그 호흡이 잘 맞으면서 탑쪽에서 계속해서 좀 스노우볼도 굴러갔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이제 교전을 할 때 아트록스가 또 활약도 했었죠. 네. 루스터 선수 POG 포인트 500점 쌓았습니다. 와. 드디어 네. 500점 그 금자탑을 쌓은 루스터 선수고 결국 이게 하나솔미 스포츠는 3세트까지 이어져서 네. 승리까지 이어지고 옆에 끊어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9수 탈출하고 10승 딱 찍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루스터에게 POG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그 하나생명의 운영이 스노우볼을 굴리는 데 있어서 좀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본인들의 고점을 보여줬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세트 하나생명의 스포츠가 점수를 따내면서 1대1 스코어 리셋이 됐고요. 3세트에서는 누가 승리하고 승리를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